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금요일 신통방통 먼저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김태우 유죄. 자, 김태우 지금 구청장이 유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강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등을 포함해서 한 5건 정도의 내부 고발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그중에서 4개가 유죄가 나왔고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강서 구청장직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 나옵니다. 과연 이렇다면 누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경제난 코로나로 인해서 탈북했다. 자, 얼마 전에 배 타고 한 10명 정도의 일가족들이 탈북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귀순한 두 가족의 인원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9명이라고 합니다. 경제난, 코로나 통제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북한을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9명은 사돈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해도 강령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남한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돈 벌 수 있느냐라고 한 번 더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의 사회가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고 코로나 통제도 굉장히 엄격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인데요. 뚫리는 방탄복, 참 엄청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뚫리는 방탄복을 알고도 군이 100억 원이나 주고 5만 벌의 방탄복을 샀다는 겁니다. 자, 이 방탄복을 테스트할 때 목 주변과 옆구리 주변을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부분만 제대로 방탄복 역할할 수 있게끔 꾸며놓고 가슴 부위는 그대로 총을 쏘면 관통도 할 수 있게끔 허술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알고도 군이 무려 100억 원이나 드는 세금을 들여서 5만 벌에 해당하는 방탄복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뭐 받거나 뿌린 일이 없고 돈봉투 요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여론재판, 여론수사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미리 짜여진 각본이 아니길 바란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지금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요 일간지와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신통방통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제 오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됐다는 한 장의 사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시죠. 자,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전에 갑자기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됐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의원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고 그리고 복장도 굉장히 편한 복장. 베이지색의 외투를 걸치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뒷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함께 가는 사람도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 정말 편하게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은 일을 보러 가는지는 잘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된 바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최종적인 목적지도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동하는 모습에서 포착된 모습은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공식적인 행사로 어떤 일정을 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은? 글쎄요, 어제가 5월 18일이었죠.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물론 국회는 휴가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참석한 그런 5.18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아무리 탈당을 했어도 거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의 고향도 광주. 물론이죠. 뭐 그건 네.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뭐 고향이 어디냐 따진 게 아니라. 뭐 그런데 거기도 참석하지 않고 저렇게 어디 강원도 쪽에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언뜻 봐서는 뭐 어디 놀러 가는 목장 아닙니까, 그죠? 간편한 편한 목장에다가 운동화 신었고 뒤에 그 트렁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캠핑 장비 같은 거 뭐 그런 걸 좀 실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나 국회의원이라는 그에 대해서 의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상임위 회의 중에도 이렇게 네. 코인 거래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자각하고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출연했다고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유튜브에 나갔어요. 그걸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라면 기자들이 지금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기자 그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거기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에 정식 방송에 나왔고 본인 입장을 얘기하든지 네.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주 않고 자신 특정한 그 유튜브 방송에만 나가 자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이 곧 좀 있으면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편하게 지내려면 국회의원을 빨리 신분을 그만두는 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의원인가요? 뭐 온 국민 불편하게 해놓고 본인만 편하게 지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제 모습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저 노동일 주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5월 18일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5.18 기념식장에 가서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갖췄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이 글쎄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편한 차림으로 갔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즉 그 공인의식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남구 의원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 보여줬던 행동들도 국회의원이라면 응당해야 할 어떤 의무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지금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 점을 김남국 의원 빨리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민수 대리님, 지금 위치 파악은 됩니까? 연락은 좀 닿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글쎄요. 안 닿습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고 글쎄요. 뭐 아마 친한 뭐 개별 의원들끼리 연락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뭐 공식적으로 연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미 진상 조사팀하고는 뭐 이 탈당한 뒤로는 네. 사실상 뭐 윤리위 국회 윤리특위에 우리 당에서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징계 절차라고 할까요?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길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가평 휴게소에서 이동을 하게 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을 테고 추가적으로 아마 보도들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탈당으로 충분하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정도 됩니다. 31.5%. 그러나 탈당으로 부족하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60%에 육박하는 57.9%. 손중혜 변호사님, 의원직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이 국회의원이 이제 코인을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청렴이구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항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징계 절차에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사건이나 비슷한 사안에서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또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구속된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전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된 판결이 나오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실제로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의혹 제기는 많지만 현재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는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불법적인 돈을 받았는지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범죄로 어떻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불법인지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사안이 명확해진 다음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에는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거나 네. 징계를 받거나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과거 윤희석 의원이 부친 문제로 이제 사퇴했을 네. 때 그때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김남국 의원이 그때도 한창 비판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탈당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남을 비판했을 때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도 좀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국민의힘 내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이 코인 거래 관련한 의혹들은 적어도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뭐 사퇴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걸로 이게 좀 넘어가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겁니다. 국민들께서 57.9% 정도 이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윤희숙 의원은 본인의 의혹도 아니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지고도 사퇴를 했다. 물론 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다르니까 국민들께서도 자꾸만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고 내부 총질만 열심이다. 김남국 등의 칼찌른 의원들 낙선 운동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 총질 정치인 규탄하겠다는 것에 2,100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코인 범죄자 취급 반대하겠다라는 의견에도 1,670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출당 반대에 대해서는 13,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는 사진을 두고도 이건 사인이다. 일종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명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었는데요. 이 수박을 먹는 사진을 보고 자, 이 대표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수박들 모두 발라 먹어주겠다는 그런 사인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급 정치인이라면 다 연출 들어가는 것이다. 김남국에 대한 수박들의 내부 총질이 벌어지고 나서 대놓고 수박을 먹었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었고 저게 그 경기도 안성에서 네. 청년 농어민 정책간담회였습니다. 뭐 트랙터도 타고 하셨던 예. 그때 그날 2학기 네, 모내기 시험도 체험도 하셨고 했는데 그날이 되게 더웠어요. 네. 화요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 시내 뭐 경기도 30도까지 육박하고 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현장 체험 당대표가 하고 천막을 큰 뭐 저기 야외에 하나 쳐놨습니다. 기자분들도 여러 명 갔었고 갔는데 천막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농촌 이양기 모내기 체험을 가보니까 그 앞에 이 생수 시원한 거하고 너무 더우니까요. 네.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나하고 네. 수박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저도 옆에서 봤는데 대표가 방울토마토도 드셨어요. 먹었는데. 그러면 방울토마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여러 지지층 계신 분들은 뭐 저는 뭐 저렇게 뭐라고 저런 해석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또 보도를 한 매체들이 아마 그 인터넷 매체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느꼈던 거나 이런 건 대표는 그 당원들 간담회를 할 때 이럴 때
직접 열성 당원들이 이런 수박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이건 분열의 단어다 해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결코 그날 방울토마토와 수박을 먹은 거는 특정한 뭐 이런 거를 메시지를 던진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네.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 권리당원만 해도 한 14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억울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거나 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중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당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당원들이 비판할 때 좀 과도하게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성차별적인 용어를 쓴다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자기가 목소리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은 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 와서도 민주당 대변인이고 저 개인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나면은 저도 상당히 욕 많이 먹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뭐 제 개인 핸드폰 욕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제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뭐 위협적인 용어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계가 좀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딸들의 돈 없는 행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직,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직을 내려놓으셔라. 그러니까 개딸들과 손절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명인의 마을,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예.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청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장 이제 그만두셔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강성 당원들 좀 도가 지나친 거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 아니면은 고발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뭐 개딸들도 이 대표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응천 의원은 뭐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뭐 이장직이라는 게 뭐 공적 직함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종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겠다고 하는 뭔가 상징적 조치를 취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특히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해서 보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행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라도 종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비판에도 좀 완곡하게 했어요. 저것도 완곡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빨리빨리 어떤 행동을 취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여요.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니까 뭐 저 내부 어떤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당원 단계 보면 이런 경우에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 징계 절차를 계속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그런 할 수 있다, 징계를 네.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분명히. 또 국회 징계 절차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다 아시지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지하 세월이고 또 윤리위에 가도 윤리심사위의 자문위원회가 그걸 징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 그건 뭐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조치만 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본회의에 징계 절차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절차를 정치적 절차를 좀 확실하게 빨리 취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난해 거액의 위믹스를 팔고도 잔고가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빗썸에서 위믹스를 판 그 시점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봤더니 농협 계좌 잔고가 대략 이제 전년보다 한 7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사실은 한 명이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이제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위믹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대량적인 어떤 금액이 서로 이제 이체되거나 빠진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계좌에 대한 그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도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네. 분석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불일치하거나 수상한 자금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 주장과 다르게 거액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실제로 현금화돼서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관련된 소득 신고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사고 팔고 거래를 한 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저희가 조사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분석을 끝내고 그래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좀 바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상한 거래는 저희가 계속 좀 파봐야겠죠. 또 수상한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31일 12시간 동안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로 옮겨졌고 그게 다시 클립이라는 또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게 좀 수상하다. 왜냐? 자, 그래픽 한번 보시죠. 2022년 1월 31일이면 한창 대선 기간이었을 겁니다. 3월 9일 선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바쁜 시기. 그때 새벽 4시에 잠도 자지 않고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0만 개 가량을 이체합니다. 총 4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오후 3시 한창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 일과 시간에 21차례에 걸쳐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클립 지갑으로 44억 원 정도를 21차례에 걸쳐서 이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빗썸에서 바로 지갑으로 클립으로 가기에는 어려웠고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갔다는 건데 새벽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21차례나 했다는 것은 혼자 오후 3시에 21차례가 거래가 했던 게 가능할 것이냐. 혹시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 대변인님? 김남구 의원은 이걸 해명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해도 이상하고 했다고 해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안 했다고 했다면은 그럼 대리인이 했다는 얘기죠. 뭐 가까운 사람이 했던 어쨌든 네. 그렇다면은 김남구 의원의 이 코인 이 거래 과정에서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은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했다 내가 했다 하면은 이 여기서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당시에 그 치열한 대선전 중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려지던 분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뭘 했냐? 네. 일을 한 거냐? 네. 아니면 뭐 정신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 이렇게 이제 비난이 가능한 건데 금액도 보세요. 이게 무슨 44만 원, 뭐 47만 원 이게 아니라 44억 원에 47억 원. 너무 금액이 커요. 그렇다면은 김남국 의원이 원래 재산이 그렇게 많아서 그 정도 금액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적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이 총체적인 비판의 아주 결정판이 이 거래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해명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과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임이라든지 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 거래했던 것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들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예요? 21억 원 가까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상 자산이 9억 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9억 천여만. 또 그 사이에 한 5, 6천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세상이 지리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불가능한 거죠. 그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를 했다는 게
나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의원의 질문지를 받아서 했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흔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동희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정말 의아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인데요. 이모 교수와 이모 교수를 또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네. 아니야 변호사잖아요. 아무리 지력이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헷갈린다? 그 개그 소재로 쓰였는데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굉장히. 네. 그걸 단순히 개그 소재로 써야 할까? 왜 그랬을까 하는 느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질의 중에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인식을 못했던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뭐 이모 교수와 이모를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다시 질의했잖아요. 오스트리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맞다고 호주로 오스트리아인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질의를 빨리 끝내고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그걸 옹호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게 나온 거죠. 코인 거래 자체는 이제 사법적으로 따져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걸 기다려보지만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정부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거의 본업이 코인 거래고 이 대정부 질이나 이런 국회의원 임무는 부업이었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 절차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윤리위원회 그 일특별위에 제소했다면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초가 된 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제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허황대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 물론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는 맞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아태협이 발행한 아태 427, APP 427 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들하고 지금 이 아태협이 발행했다는 APP 427 코인이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 아태협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아태협이 어떤 데입니까?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연관돼서 대북 거래, 불법적인 뭐 대북 송금 이거 관련한 단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도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네. 당시에 그 코인을 발행했던 아태협의 이 안부수 회장이 이 코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북에 가서 북한과의 거래 쓸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상 자산이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 가상 자산 관련한 발언 전 국민에게 코인을 나눠주자는 등 뭐 P2E 코인 안 하면은 뭐 쇄국 정책 하는 것 같다는 등 그것과 연결돼서 볼 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이 연관되는 그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입장이
적어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렇다면은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의혹에서도 김남국 네. 의원이 가장 최측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건 김남국 의원의 단독 플레이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TF 편대의 테마 코인들, 네. 그리고 이믹스라든지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거양득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거 참 2030 MZ 세대들에게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좋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대선 펀드에서 대선 자금도 그걸로 가지고 펀딩이 됐어요, 그냥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뭐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제 급게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제가 그 앞서서도 영상도 나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뭐 자금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뭐 검찰 수사나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상임이나 어떤 이런 활동 기간에 대정부 질문할 때라든지 이런 의심받거나 본인도 인정한 부분은 제가 봐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많고 네. 저도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쭉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와서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딱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참 매섭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표로 심판도 합니다. 다만 딱 보시다가 오만하거나 그 선을 넘었으면은 그 제기한 쪽을 또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서. 그 옛날에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3프로TV라는 걸 나가서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님이 두 분이 똑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자산시장이랄지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2021년, 2020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문제, 합법화 문제 얘기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P2E 문제, 이것도 다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이거 합법화되려고 많은 얘기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랄지 가상자산 문제는 실체하는 문제다. 이거 합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론이 컸고 당시 과세 유예 1년을 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왜냐? 20, 30대 젊은이들 뭐 표를 받던 그분들의 열정을 받던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 3, 4년 전 일이랄지 또 대선 때 일이랄지 앞뒤를 다 잘라버립니다. 대선 기관에 정책 간담회 할 때는 얘기들 윤석열 후보 따지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럼 윤석열 후보 당시 코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알아봅시다 하면 저 욕먹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수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기관 잘못했죠. 거기에 대해 징계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제1야당 대표를 대선 때 그럼 저희들도 한번 뒤져볼까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떤 얘기하고 다녔는지 그렇게 과도해지면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좀 절제되고 좀 진중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해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함께 재판받는 사업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통화도 하신 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그건 알고 있지 않아요? 언론도? 예?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에게도. 알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당하게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잠깐 노웅래 의원 얘기 좀 하죠. 지금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 등은 그 당시 현장에서 일부 녹음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 녹음된 파일의 구체성 그리고 현장을 그대로 담았는지 여부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나 뇌물죄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우리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줬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어떤 진술의 허점이 있었을 때 그거를 파고들어서 유죄의 증거의 신빙성을 좀 공격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의 말밖에 없어서 사실은 유무죄가 엇갈리거나 무죄가 나온 정치인들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준 쪽에서 디지털화된 증거, 뭐 휴대전화가 됐든 녹음 파일이 됐든 CCTV가 됐든 일부 객관적인 물증을 뭐 소위 말하는 보험용으로 들고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유죄를 향하는가 무죄를 향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일단 노웅래 의원은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저런 장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사법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모면을 해야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올라갔다가 부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네. 언론 앞에서 당당하다 못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막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 굉장히 불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자신을 믿어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좀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사 결과를 저는 예단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조막하게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조사를 받고 네. 뭐 당당하고 이제 무혐의면 당연히 뭐 입증이 될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녹취록도 나왔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예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면서 대단히 이제 범죄 혐의가 다 입증된 것처럼 했다가 실제 기소까지는 제 기억에 한 석 달 꽤 오래 시간이 걸리긴 예,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 가리는 건 이제 판사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로 지금 오늘 첫 공판이 있어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혐의를 무혐의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한동안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쏟아내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서 최근에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 의원이 그 김의겸 의원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네.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명시적으로 그런 워딩을 직접 쓴 걸 확인했느냐, 쓴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진행자의 지적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순간적으로 가책이라도 느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찬대 의원이 계속 한동훈 장관 공격하는 그 의식의 흐름, 거기 오래 너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자가 저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아 잘못된다는 것을 살짝 느끼신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이 보면은 저도 라디오를 가끔 나가거든요. 네? 라디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화한 내용들이 기사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라디오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단어를 쓸 때도 굉장히 판단을 잘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부분 주의를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어떤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명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했었던 그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신다 만약에 그럼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비슷한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냥 뭔가 자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아마 박찬대 의원이 그냥 툭 내뱉은 발언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네, 제가 저기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여연대에서 지난 4월에 네. 정부 기관들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다고는 기관들의 16곳을 보냈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했는지 공개해달라 했는데 당시 4월에 할 때는 법무부가 비공개로 결정을 했고 아마 박찬대 지금 의원에 입력된 거는 그때까지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무부가 5월 10일 날 장차관들 네. 보니까 다 이제 가상자산이 없다 조사됐다는 내용을 했고 어제 법무부 얘기한 듯이 이건 뭐 한동훈 장관이 비공개 결정할 때 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한 거죠.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박찬대 의원이 본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혼선을 빚었고 좀 착오가 있었다. 유감을 표시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뭔가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노동일 교수님 무리하게 좀 공세를 펼치려다가 이런 실축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본 노웅래 의원도 그랬고 뭐 지금 돈봉투 때문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고 네. 문제만 생기면 다 검찰 탓을 하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만약 검찰을 바라보면 대한민국 검찰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건을 조작해내고 뭐 창작해내고 이런 존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걸 해낸다면 이건 뭐 범죄 집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그 어떤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창작해내고 조작해낸다 이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발언 자체만 보더라도 바로 반문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자꾸 뭐 국민전환하는 프레임도 그렇고 검찰에다가 모든 어떤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했다는 거 볼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 전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동훈 집착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뭐 상임위, 본회의 모든 걸 보면 자꾸 프레임 처음부터 그렇게 짰잖아요. 소통령이라고 하고 한동훈이 모든 뭐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그런 식의 프레임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조금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꾸 과도하게 해서 아까 좀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듣지만 지금도 뭐 하지만 굉장히 조롱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포비아 내지는 한동훈 집착증을 좀 벗어나서 네. 평상심을 찾고 그냥 말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일개 법무장관으로 좀 평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한 장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몸값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반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갖다 그렇죠. 들이대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이분이 그냥 우습게 보냐. 이런 관점에서 나를 세우는 거죠.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언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한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만큼 키워난 거지. 민주당도 모르진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외부에 이제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결속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워낙에 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여당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적대적으로 내가 하면 내 몸집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논리력이나 설득력에
그 맞대응할 정도의 논리력으로 서로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속을 끊는 분위기는 네. 있어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뭐 정책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은 좀 논리적이어야지 뭔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법무부가 이제 해명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가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는 작업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만 일부 이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네. 즉 가상자산은 현재도 법무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산을 공개하고 받고 어떤 뭐 불법성이나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지금도 가상자산은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해달라 재산신고하라고 할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무원 행동 강령으로 지금 공개하라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만 받는다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갔을 때 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워낙에 불투명하고 애매해서 공무원들조차도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상당 부분 가상자산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한동훈 장관도 인정을 하고 허점이나 구멍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메워나가겠다, 뭐 시행령으로 메우겠다. 혹은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성만 의원이 오늘 지금 서초동 검찰청에 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돈봉투 의혹 불거진 지 37일 만에 이제 첫 번째로 현직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출석했을 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자, 전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고 여론재판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어떤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성만 의원이 대의원이라든지 원외 인사들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1000만 원만 줘라. 그날 그럼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나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자, 지금 녹음 파일 그대로 들으셨겠지만 돈을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요. 이정근 전 부총장도 이따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서포트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방어권을 주장한다고 그래도 저렇게까지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분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걸 너무 많이 보니까 항상 검찰이 기획을 한 거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고 나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뭐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까도 제가 노웅래 의원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그 혐의, 본인이 뭘 했는지를 잘 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니까요. 이게 잘 보시면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네. 자세가 낮아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물론 잘 밝혀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네. 여론재판에 의해서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증거와 또 여러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최종 혐의를 입증하는 건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성만 의원 측에서는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하면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듣고 있어요. 저도 이거 들어보면은 뭐 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이성만 의원 입장에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 반부패 수사 2부 검사 불상의 검사와 이 녹취 파일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명예훼손도 걸고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고소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성만 의원이 뭐 법 앞에는 많이 평등해야죠. 그건 뭐 이성만 의원뿐만 아니고 뭐 대통령이라고 법 앞에 평등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네. 이게 뭐 압수수색 당시부터 이 녹취 파일이 일방적으로 풀려서 보도되고 일제히 검찰발 기사들이 나오면서 조사나 심지어 조사 이후 재판도 가기 전에 이미 이성만 의원이랄지 윤관석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이 찍혀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을 과연 뭐 진짜로 검찰이 흘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또한 수사가 돼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론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혐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상당수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줄소환도 뭐 당연히 예고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피의자로 소환되느냐 참고인으로 소환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 수수자 누가 받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네.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녹취록에 혹시 다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진술 로서 어떤 받았던 사람을 특정할 필요도 없어지긴 하지만 피의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는 전체 녹취 파일을 들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단정적으로 받았다, 돈이 오갔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모든 녹취 파일을 들었을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돈이 주고 받았다, 돈을 받았고 주었고 전달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공당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재빨리 사과하고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리더십의 어떤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실 때 이제 우리는 전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저렇게 전부 부인했다가 기소되고 뭐 1심 선고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더 거세질 수 있어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일 교수님, 이 지금 검찰이 특정한 10명 중에 무려 5명 정도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현재 뭐 명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친이명 이재명계가 더 많다든가 뭐 덜 얼마나 명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는 뭐 반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바로 손 변호사가 잘 얘기했습니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뭐 돈 봉투 전달했다, 돈을 만들었다,
뿌렸다 이런 의혹만 있고 또 증언만 있다면 사실은 이게 입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음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든지 저건 무슨 조작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분명하고 다 뭐 이름까지 나와 있고요. 아까 이게 뭐죠? 의원이란 뭐 이성만 의원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얘기해 버리던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렇게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 이재명과 다섯 명 혹시 뭐 비이재명계보다 더 많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서 이 문제에 다시 한번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처할지에 대해서 이건 개별 의원에게 맡겨놓을 사안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방도를 좀 추구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잠시만요. 일단 저희 이런 의혹 자체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고 2021년 4월 5월 송영길 캠프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 자체에 대한 사과를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모두 탈당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로 했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김기현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가 거의 대부분 총출동했죠. 그런데 기념식에 나란히 앉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영상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들 손을 잡고 혹은 뭐 손을 잡지 않더라도 뭐 저렇게 이제 좀 붙어 있긴 한데 유독 저때 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기현 대표 두 사람이 굳이 왜 손을 안 잡고 있을까? 손 한번 잡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손 잡는 모습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요? 봤고 하필 저거를 가지고 일부는 뭐 통합과 화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고 노래를 하셨어요. 아니, 니물련 행진곡을 재창 같이 했는데 옆에 유가족 대표 어머니들 다 계셨습니다. 근데 손 잡지 않았잖아요. 저거는 뭐 방식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붙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을 잡아준다는 차원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여당 대표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실 수도 있었는데 뭐 어제 상황이 뭐 또 지금 여야 관계 봤을 때 손을 선뜻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했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그 어제 비도 오고 해서 굉장히 경건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손 잡는 모습 기대한 만큼 나오기를 저도 사실은 바랬습니다. 분명히 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자, 유아인 씨가 지난 16일에 경찰 소환 조사 요청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불응하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찰에 추적해서 밤샘 조사를 받았었죠. 조사받고 나오는 유아인 씨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 드렸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코카인 등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셨나요? 생각해서 불피뎀 대리 처방하시나 셈. 오늘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신변이 구속되는 걸 싫어했는데 그런데 손동희 변호사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네, 설명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수사 를 이제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도 21시간 정도 조사 과정에서 유한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면 신병 확보까지는 안 갔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발부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 마약 횟수라든가 종류나 이런 것들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확인됐는데
있는데 범행 일부를 이제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다른 태도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사 상황 지켜보겠고 지금부터는 핫한 정치 이슈 여야 다른 시각 만나보는 신통한 맞짱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서 강서구청장 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이 공익 목적의 제보였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은 달랐습니다. 특별감찰반 직무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문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이게 유죄가 되느냐. 이게 과연 정의냐. 그리고 이렇다면 앞으로 내부 고발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렇게 따라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어떤 공무상에 취득한 어떤 비밀을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설치를 했어요. 네. 그 어떤 동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단 내용은 정말 법조문 그대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이고 지금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수사관 시절에 본인이 알았던 것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로 진행된 것이 이른바 조국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한 맞습니다. 의혹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 관련한 이 혐의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직 구청장을 1년도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현직 구청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까지 확정 판결을 빨리 내므로써 직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다른 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소속의 여러 의원들에 관련한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마저 재판마저 지지부진한데도 이렇게 해서 직을 박탈하는 과정까지 가는 것 사법부의 판단이 글쎄요 이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판결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있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니까 판사 이름 공개하면서 그분이 무슨 뭐 어떤 활동을 했다고 여당이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니까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뭐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당과 또 집권당은 언제나 잣대가 맞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김태우 전 뭐 구청장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출마할 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은 네. 재판도 이루어질 거고 수사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런 결과 나오면 그 강서 구민들한테 어떤 입장이 되냐. 여당의 구청장 후보가 이런 논란이 많은 사람.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데요. 이번에 사법부가 범행 동기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억을 소환해 보면은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전 감찰반 검찰 수사관으로서 이걸 폭로인가요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가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부정한 일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도 이런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감찰 무마으로 재판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약 유죄가 되면 조국 전 장관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좀 맞다. 또 하나 또 아쉬운 거는 이건 보수 진보 정권을 넘어서서 동일한 잣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익제보할 거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보수 정권에서 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폭로가 나오고 뭐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하면은 아니 내부에서 기강도 없이 어떻게 저런 걸 알고 먼저 폭로를 하느냐 그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신중한 판단 이런 것들 그리고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은 그 판단에 맞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전 구청장의 폭로 모습 보여드릴 테고요. 조 전 장관의 반박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뭐 어느 당 어느 지역으로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나간다. 블랙리스트죠, 이쪽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감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일개 특감만은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럴 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논란 속에 조 전 장관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과연 나올까? 제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는 나오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말릴 것 같은데 계속 출마설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뭐 그 네티즌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전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정치를 결단은 이전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지난 총선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특히 선출직에 나오는 공직을 하겠다는 건 본인 결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나중에 내년 4월을 그 시점에 즈음에 가가지고 전체적인 뭐 선거 구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조국 전 장관님이나 아니면 조미 씨를 두고 출마하기를 꺼내는 것도 조 전 장관한테 좋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아마 나오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렬 지지층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을 일으키자는 것 같은데 그 조국 장관 본인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시리라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통한 맞짱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